안녕하세요. 엄마의 다육 생활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애들 웃자란 애들 이뭐 입도 다 떼어졌고요. 하엽 정리도 다 했고 적심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다육이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얘는 교배종. 얘도 교배종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다시 이제 분갈이를 했거든요. 하도 안 커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을 좀 시원하게 뿌려줬는데, 이게 뿌리를 뽑아보니까 뿌리도 좀 말랐더라고요. 물도 제가 좀 간간이 줬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잘 클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원래 본잎은 아니고 새 자구예요. 원래 있던 잎들은 다 이제 하엽돼서 떨어지고 죽었는데 얘가 본잎인데 이렇게 이제 잘더 쑥쑥 클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또 크리스마스 꽃대 잘라줬어요. 꽃대 뭐 꽃도 안 피고 얘가 되게 오래된 애거든요. 크리스마스. 근데 꽃대 때문에 그런가 이게 좀 수영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까라솔도 적심해 가지고 여기다 바로 꽂아줬어요. 제라늄 포트에다가 이렇게 세개 잘라서 꽂아주고, 얘는 묵은둥인데 그냥 그래요. 그냥 죽지도 않고 그냥 오래 살기는 살아요. 아, 그리고 얘가 이제 스노우바니 입꼬지거든요. 근데 입꼬지가 되게 많이 잘 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뿌리가 나왔길래 뿌리 속에다 넣고 심어줬어요. 그리고 얘도 하엽 정리하고 여기 이런데 이제 자구가 있었는데 두 개를 떼어냈어요. 떼어내가지고 정리해주고, 그리고 여기 밖에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얘가 지금 조금 빨갛잖아요. 근데 그게 이틀밖에 안된 건데 여기다 내놨더니 금방 이렇게 빨개지더라고요. 바람 좀 쐬고 좀 건강하게 크라고 여기다 이렇게 내놨어요. 삽목한 애들. 그리고 얘가 이제 스노우반인데 굉장히 잘 크거든요. 크기는. 근데 뭐한 3년 됐어요. 얘도 3년 됐는데 꽃대도 안 올라오고 뭐영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여기 꽃대가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신기하더라고요. 없다가 있으니까 신기하더라고. 그래도 얘가 색상은 예쁘게 나오네요. 실물보다 더 훨씬 이쁘게 나오는데요. 얘도 얘가 이제 황녀인데 여기 밑에가 웃자랐었어요. 얘도 1년 넘었는데 듬성듬성 웃자라가지고 베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위에 얘는 지금 새로 나온 자구고 다 떼어줬어요. 떼어주고 이렇게 목대로. 그래도 훨씬 예쁘네요. 얘도 얘가 이제 어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되게 예쁘네요, 진짜. 이렇게
되게 예쁘고, 이게 우리나라 꽃이 아니고 수입해 온 거래요. 수입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꽃이 피려고 몽우리가 되게 많아요. 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얘가 이름이 나비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버터플라이래요, 버터플라이. 하늘하늘 되게 예쁘죠? 하늘하늘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리고. 이렇게 나름 보기에는 뭐 그래도 나름 많이 정리를 했어요. 여기 좀 닦아내고 하엽도 다 떼어주고 얘도 얘 밑에 본잎이 있었는데 그냥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훨씬 이쁘죠. 얘도 2,000원짜리인데 한 2년 됐나? 교배종. 그리고 천대전송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아우, 봄이라고 뭐, 그냥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쁘다, 진짜.